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발물 마제스티 시리즈입니다. 네. 짜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뭐 원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그런 기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원준 씨를 부르는 가장 보람찬 이유 중에 하나죠. 맞아, 예, 네, 바로 마제스티. 뮤직맨의 마제스티 모델입니다. 마제스티 6 핑크 샌드 색상인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마제스티 6두 개의 모델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핑크 샌드, 다음 시간에는 엠버 글로우 해서 상당히 좀 디자인적으로 이 컬러적으로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모델들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12월 23일 날 했었던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 했었던 마제스티 6가 이제 조금 뭐 색상이 그렇게 뭐 튀는 색상들은 네. 아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목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이게 차이가 좀 났었던 모델이 많이 있었죠. 차이가 나더라고요. 마제스티 6가 이제 그 엘더윙이 붙어 있는 모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719만 9천 원. 요게 좀 비쌌죠. 그래서 이때 제가 그때 마제스티 6를 가지고 드림시어터 그 예전 노래들을 좀 예. 시연을 했었고, 그리고 원준 씨는 요즘까지도 드림시어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림시어터의 좀 최근 막 작들을 10집, 오늘, 11집 뭐 네, 뭐 이렇더라고요. 10집 이후의 그런 곡들을 오늘 또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 추억의 드림시어터, 지금 현재의 현재 드림시어터, 이런 식으로 좀 요걸 갈라서 보실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시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준 씨가 가장 또 좋아하는 기타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데서 오는 시너지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마제스티 6그 엘더윙 붙어 있는 모델이, 선생님은 그때 장비빨 시발력 이렇게 주셨어요. 장비빨이 시발되는 곳이다. 장비빨이 시작되는 곳이다. 장비빨 시발력. 저는 Your Majesty. 저는 네, 이렇게 경의를 표하면서 9.5, 9.0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마제스티 6 모델은 이게 이제 아프리칸 마호가니 아, 들어가 예, 있었던 마오가니. 모델, 499만 원 모델이었는데, 선생님은 이걸 공연용 마제스티, 예. 저는 그 전께 이제 선골이고 얜 진골이다 해서 진골 진골 마제스티. 마제스티. 그래서 9.5, 9.0 둘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뭐 가격에 비해서는 진짜 극찬을 받았던 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실 뮤직맨의 마제스티는 잘 만든 걸로는 이견이 거의 없는 기타죠. 네, 네. 엄청 좋고 잘 만든. 그리고 피에조 픽업의 그 강력한 그 사운드 시스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들과, 그리고 그 일반적인 기타에서 좀 들을 수 없는 정말 해상도 높고 화끈한 사운드들. 그래서 밑에 그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떻게 기타에서 저런 소리가 소리가 나지? 나니? 다 그런 거야, 다.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사운드 좋고 잘 만들었네요. 이런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웰메이드 기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마제스티 6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쉐입도 팬더 깁슨 빼고 네. 너무, 눈에 너무 익은 거 빼고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뭐 이게 호불호가 갈릴 만한 갈 포인트는 뭐 크기, 크기 작기 때문에. 예, 좀 작기 작고 때문에 작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좀 사이즈가 작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점을 빼면은 가장 가장 아름다운 뭐 예쁘고 이뭐 정체성도 확고하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한 획을 그은 웰메이드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뮤직맨에서 뭐 아티스트에 대한 차등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만은 네. 하지만 그 자기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라인업이 많고, 그리고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게 존 페트루치잖아요. 존 그러니까요. 페트루치의 마제스티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뮤직맨의 안 그래도 잘 만드는 그런 기술력들이 한 군데 집약되어 있는 가장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얼마나 하나요? 자, 요게 저렴해요. 700은 넘지 않고요. 네. 499만 원으로 네. 얼마나 앞자리가 하네요? 네. 네. 이거는 심지어 탑기어 후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500이 네. 안 하기 때문에.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499만 원. 499만 원. 500이 안 나. 이거 탑기어 줘야지. 499만 9천 원이야, 심지어. 1,000원? 자, 메이드 인 USA이고요. 네. 전장은 95cm. 무게는 2.97kg. 아주 스펙은 여기가 진짜 야무지다, 컴팩트합니다. 야무지네. 두께 38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메이플 탑이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이야. 되어 있습니다. 혼드라스 마호가니예요. 혼두리안 마호가니 스루넥 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붙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이야. 마호가니 윙인 거죠. 네,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는 쉘러 M6 IND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치 앞으로 돌아와서 G8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지판 공률 반지름이 43.2cm, 432mm. 432mm.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미디엄 점보 프레스에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되어 있고요. 픽업은 이제 레인메이커. 디마조 레인메이커가 4개 들어가 있고 드림캐쳐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피에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지금 저희가 계속 했었던 마제스티6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스펙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모델 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기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걸 이렇게 많이 봐두세요. 기타 세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무 씨도 한번 보시죠. 기타 세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줄 높이랑 이렇게 하고. 뭐. 아유, 뭐 기가 막히죠. 뭐 말해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컨트롤은 푸시 볼륨 게인 부스트 있고요. 네. 그리고 푸시 패시브 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way 픽업 셀렉터에 피에조 네, 위쪽에는 이제 피에조만 켤 수 있고 예. 피에조와 같이 그리고 마그네틱만 이렇게 셀렉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브릿지는 뮤직맨 커스텀 플로팅 트레몰로 솔리드 스틸 셋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와. 네, 이렇게 딱 봐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은 그런 기타 같이 스펙 살펴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일단 저희가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브릿지 쪽에다가 놓게 되면은 포지션 1에서 브릿지 험버커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포지션 2개로 오게 되면은 이게 쌍험이 되고 예. 그 푸시를 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싱글이 먹는데 이너 사이드만 먹어요. 그 다음에 그 또 20dB를 거기서 이제 올려주시는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죠. 이건 웬가하면 개인이 있었을 때만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 쪽으로 가면은 넥 험버커 시리즈가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20dB를 올려주시는 거는 이제 매드톤이라고 해서 네. 여기서 이제 볼륨 부스터로 쓰시기보다는 개인 상황에서 개인 부스터로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운드를 쭉쭉쭉 들어볼게요. 네. 클린톤에서는 굳이 매드톤 안 쓰고 그냥 푸시푸시만 저것만 싱글만 사운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힘이 1단에서 빼면 싱글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돼요. 그죠? 두 개에서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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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2단으로 놓고 쌍홈. 싱글 싱글. 이 톤, 요 톤 활용도가 아주 높겠어요. 이야. 3단 와, 피에조를 한번 섞어보시죠. 네. 아예 이건 피에조죠. 요 피에조? 완전 피에조는 픽업 셀렉터를 바꿔도 뭐 변하지 아무런... 않고 네, 피에조 볼륨이고요. 네. 피에조랑 마그네틱이랑 다 쓴 거죠. 자, 마샬로 그러니까 이게 좀 톤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네 개 그리고 피에조랑 섞은 거 네 개 예. 피에조 따로 해서 총 아홉 개 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마제스티 7연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요게 스테레오 케이블을 꼽으면요. 네네. 여기 마그네틱이랑 따로 피에조랑 나가죠. 예 나눠서 따로 나갈 수 있죠. 예, 따로 나가거든요. 네. 그 전 모델에서는 얘가 이제 그 모노랑 스테레오 셀렉터 스위치였는데 없어요. 자동으로 네. 인식이 되나 봐요. 네, 지금 여기 그 네. 예, 스테레오 아웃풋이라고 써 있긴 써 네, 있어요. 보니까 예, 이게 자동인가 봐요. 여기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 뒤에서 세팅을 하는데 이게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스테레오를 빼봤거든요. 기가 막히겠죠. 스테레오로 해가지고 PA로 바로 빼주고요. 아. 마그네틱은 앰프로 빼주고요. 와. 아주 지금 표정만 봐도 지금 흐뭇합니다 지금. 네. 역시 미제가 최고입니다. 뭐야? 뭐야 이 미제의 앞잡이 같은 이런 멘트는. 자, 마샬로 다양한 톤 들려주십시오. Made in California. 좋아요.
자, 뒤에서 리어부터 갈게요. 예. 와. 다 피해줄 적 보면 어떨까요? 좋겠죠. 그렇죠. 여기다 코러스를 넣으면 어떨까요? 다채롭죠 뭐. 다채롭네. 야, 다 된다 이거 기타가. 프론트고요. 네. 이야, 야, 좋겠다 이거 있어서. 심지어 7연이 있으니 얼마나 갖고 놀기가 좋겠어요. 들고 가고 싶네. 그럼 이번에는 야. 쭉 메이킹하면서 네, 팬더에서 네. 네, 개인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신이야. 야. 야, 코러스. 아, 좋네. 그 녹음실에서 이 소리 내려고 막 조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아름답네요. 아, 섞으니까 아, 그 좋다. 음원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막 피에조에다가 마그네틱에다가 코러스까지 섞으니까 진짜 소리가 음악하네요.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헬릭스 저거 안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번 이거 하려면 그 뭐 멀티 소리나 똑같아요. 이게 워낙 해상도가 좋아갖고 예, 예. 마샬 게인입니다. 매드톤 들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갑자기 마샬의... 메트로폴리스 막 나오고요. 수용하네요. 여기서 나오는 요 볼륨 이게요. 우리 이펙터에서 솔로 같은 거 할 때 네. 개인 부스터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다르게 자체적으로 볼륨만 딱 올라가는 거라서 톤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장점이 네. 좋아요. 네. 이펙터 하나 더 넣는 것보다. 그래서 아. 개인의 그런 어떤 뭐 톤 변화 크게 없이 그냥 개인의 어떤 그 입자감이랑 두께감만 싹 올려주는 네. 그런 효과를 주는 네, 그 뭐랄까 자기 피부에 잘 맞는 화장품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트러블이 전혀 없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메이킹을 쭉 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여기 드림 시어터의 Breaking All Illusions. 네, Breaking All Illusions. 이거는 11집 네. 그쯤 아마 그쯤이에요. 네. 네. 저는 뭐 해봐야 이제 뭐 이제 뭐 2집, 5집, 뭐 3집 막 이런 거 하는데 원주씨는 네. 10년쯤을 하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약간 네. 팬심의 깊이가 좀 다르다. 네. 뭐 그렇게 확대해서까지 아, 저는 약간 그 마이크 맨진이 들어간 시즌2부터는 제가 약간 조금 이제 팬심이 좀 떨어졌는데 원주씨는 여전한 팬심을 계속해서 네, 사랑을 쏟고 있는 네, DT, Breaking All Illusions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정말 아, 리프 아주 징글징글하네요. 아니 사운드는 조금 동글동글 귀여워졌는데 박자는 왜 더 복잡해진 그러니까 것 같아? 말, 그렇게 아니 뭐 말더듬기 같은 박자 끝에요? 나리라리라 기적기적네. 신스는 막 오이오이오이하면서 막 귀여운 소리가 나는데 네. 리프는 뭐? 더 난리야. 네 그렇습니다. 브레이킹 홀 일루전스 멋있는 시연곡으로 같이 핑크 샌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아니 선생님부터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킹 올 핑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핑크들을 다 박살내는 제, 예. 네 제끼는 아니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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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핑크예요. 네 저는 역시 미제다. 왜 이렇게 미제? 역시 미제다. 꽂혀 있어. 네. 제가 그 전에 다른 기타를 하면서 잠깐 한눈 팔았던 제가 네, 한심스러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퀄리티예요. 아, 네. 네. 좋은 거를 다 줘가지고 좋은 말을 다 해서 좋은 말이 없어 이제 다 터졌어.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뭐 성골, 진골, 뭐 이거 네. 마제스티 막 이런 왕 같은 느낌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얘는 뭐 더 이상 줄 것도 없어요 이제 네. 로얄 핑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핑크 좋다. 네. 로얄 핑크. 네, 왕분홍이란 뜻이죠. 왕. 그래도 연장원에 밀어볼까. 네. 몇 대 몇 대 몇? 9.5 9.5 9.9.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뭐 저번부터 계속 9를 주고 있고요. 두 분은 9.5 9.5. 자 이렇게 핑크 샌드는 상당히 높은 점수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번이랑 선생님이랑 저는 사실 점수가 똑같은데 네. 원준씨가 이제 9.5를 주면서 평균이 조금 올라가는 올랐지. 효과가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5249,000원 약간 가격이 살짝 올라갑니다. 엠버 글로우 색상이에요. 뭐 스펙 차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엠버 글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시연 부탁드리고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